안녕하세요. 범이다 피처스의 셀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갖고 왔고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네, 저런 걸 만들 건데 네, 오타가 있군요. 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튜토리얼을 튜토랄스 이렇게 썼네요. 자,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타이틀 이런데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튜토리얼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모션 쓸 거고요. 이분 거 진짜 많이 했죠. 네, 제 강의에 거의 제가 50%는 이분 거 같은데. 어쨌든. 이분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가봅시다. 에펙으로. 자, 우선 New Composition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름을 Main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FHD 30프레임 10초로 할 건데, 사실은 오늘 총 영상 길이는 3초밖에 안 될 거예요, 쓰는 거는. 그리고 어차피 이건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거라서 시간은 상관없어요. 네, 저는 10초로 할게요. 왜냐면 이제 캠이 가려요. 네, 10초 부근에서 캠이 가려져가지고 지금도 좀 엉망이죠. 좀 당겨놓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넣읍시다. Bermuda Pictures. 그리고 텍스트는 뭐 여러분들 뭐 한글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네, 저는 그냥 윤고딕 썼어요. 네. 자,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 넣을 때는 주로 여기서 많이 건듭니다. 네, 여기 보시면 텍스트 이렇게 내리시면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주로 텍스트 애니메이션 작업하기 때문에 오늘 이쪽에 많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트에서 우선 포지션을 만들 거고, 이거는 이제 움직임이에요. 네, 텍스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번에 여기 레인지 셀렉터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범위 같은 거 옵셋 이런 거 건드는 건데, 오늘 이걸 쓰진 않을 거예요. 쓰진 않고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dd. 자,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이제 익스프레션인데, 이게 비 내린 것처럼 따다다닥 내려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add에서 셀렉터 들어가시면 여기 익스프레션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넣어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어마운트 있죠. 이게 얼만큼 내가 그 익스프레션을 넣을 거야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운트를 우선 그러면 익스프레션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Alt 누르고 클릭해주세요. 네, 그러면 익스프레션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익스프레션 넣을 건데 제가 여기 써왔어요.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복사했어요, 익스프레션을. 자, 익스프레션 쪽에 넣고요. 자, 근데 없죠? 네, 아무 일 안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일어나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포지션을 건들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애니메이트에서 포지션 만들었었죠? 네, 여기서 포지션을 저는 위로 보낼게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0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죠, 이렇게 점점. 꿀렁이면서 내려오죠. 자,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를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제 텍스트가 시작하면서 좀 크기를 작게,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크게 커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넣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 add에서 property에서 scale을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0%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0% 시작해서 100%로 마무리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되고, 왜 0%인데 왜 다 작아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뭐지? 이 애니메이터는 건드실 때 이게 시작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오프셋이 있죠. 그러니까 오프셋이 이제 뭐 그 범위를 이렇게 구하는 그
범위를 조절한 부분이거든요. 그 옵셋이 100%가 돼 있으면 그 마무리 애니메이션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말이 참 어렵죠. 어쨌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저는 시작하는데 지금 오파시티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약간 페이드 인 되는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니메이트 프로퍼티 여기 오파시티가 있어요. 네,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네, 시작 위치를 0%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뭐 각도 약간 틀어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건 여러분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선 넣어보도록 하죠. 보여드려야 되니까 프로퍼티에서 로테이션 있죠? 회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로테이션에 저는 45도를 넣을게요. 자, 그럼 약간 회전하면서 들어오죠?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효과를 하나 더 넣을 건데 여기 애드를 보시면 셀렉터에 위글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뭐더 꿀렁이게 만드는 뭐 이런 거고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위글리 셀렉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죠. 이제 좀 달라졌죠, 많이. 이제 여기 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 앞쪽에서 생기고 밑에 쪽에도 생기고 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시작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글리 셀렉터에서 이제 여기서 건들 거는 이제 내가 배치를 이제 좀 랜덤하게 지금은 이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걸 바꾸냐면 랜덤 시드 있죠. 이렇게 좀 건드려주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P가 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크게 뭐 신경 써도,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시작 위치 같은 거 있죠. 지금 가운데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애드에서 셀렉터에 레인지 셀렉터를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범위에서 시작할 건지 이런 걸다이 레인지 셀렉터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레인지 셀렉터 밑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오프셋 있죠? 지금 없어졌는데 자,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프셋. 자, 이렇게 나타나죠, 점점. 네, 그래서 이걸 애니메이션 주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10프레임 있죠, 10프레임. 자, 10프레임에 가시고, 키를 찍을게요. 다 나타나야 되니까, 10프레임 때는. 그래서 0프레임 때는 없어지는 거. 없어지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0을 넣을게요, 0. 그럼 이렇게 쑥 나타나죠? 네, 근데 조금 지저분하죠? 여기 끝에 같은데, 네, 이런데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 레이어에 오파시티를 좀 건드려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키프레임을 굉장히 짧게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T를 누르고 오파시티를 건드려 볼게요. T 누르고 오파시티. 그리고 오프레임에 갑니다. 오프레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전 지금 페이지 다운 키를 눌렀어요. 이게 한 프레임씩 움직여주는 단축키입니다. 자, 그래서 전 오프레임에 나타나게 하고 0프레임에서는 안 나타나게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깔끔해졌죠? 근데 약간요, 뭐, 이런데 좀 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따 조절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딱딱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 텍스트에 애니메이터 1번에 들어가서, 여기 레인지 셀렉터 밑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어드밴스, 또 고급 모드, 건드려준 부분인데, 전 여기 모드, 아, 여기 쉐입을, 이제 모양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지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는 램프 업을 누를 거예요. 뭐별 차이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차이는 있죠? 살짝? 근데 U 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오죠? 네,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드려야 될 게, 지금, 오프셋을 좀더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키를 좀 바꿀게요. 오프셋을,
0프레임에 있던 거를 마이너스 100%로 바꿀게요. 그러면 또 다르죠. 또 달라졌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나오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is high라고 있어요. 우리가 뭐 is 할 때 그 뭐 건드려 주시는 게 있죠. 그래브 에디터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가 이 range selector에서 그걸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is high를 100% 넣을 건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아까보다 빨리 나옵니다. 네, 아까보다 빨리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is high나 is low를 이런 거 안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좀 느리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아마 is low를 건드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부터 이제 효과를 넣을 거예요. 효과를 넣을 건데, 아까 보시면 이렇게 잔상 같은 게 남는 게 있어요. 저 잔상이 좀 남죠? 네, 저거를 이제 에코라는 효과를 넣을 거예요. 에코. 자, 에코. 그래서 메아리 효과인데, 에코 효과는 제가 아마 강의를 했을 거예요. 강의를 했는데, 여기선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좀 그렇고, 그 강의 보시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벌써 메아리가 같은 게 일어났죠, 여기? 자, 두 개 생겼죠, 잔상이. 자, 그래서 에코 타임을 건들 건데, 이 에코 타임은 뭐냐면, 이거 제가 이제 수치를 건들면서 이게 공부한 거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음의 값이 있고, 음의 값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양의 값, 플러스 값을 넣으면 그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값을 에코 타임에 넣었으면 그 메아리가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거 원본을 내 메인 애니메이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뒤쪽에 메아리가 생긴 거예요. 뒤쪽에서부터 내 원본을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이 생기고, 여기다가 양의 값인 플러스를 넣으면 이제 내가 애니메이션이 원본 애니메이션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메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아는 메아리죠.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메아리가 나가듯, 만약에 여기 양의 값을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음의 값은 그냥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메아리가 먼저 일어나고 내 목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잔상이었기 때문에 뒤쪽에 일어나야 되겠죠, 메아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넣고 여기다 -0.001을 넣을 건데, 이게 간격이 좀,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그 간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아리의 간격? 이렇게 좀 늘어납니다. 예, 네, 그래서 작게 넣으면 계속, 메아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number of echoes는 메아리 개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연관이 돼 있어요, 두개 숫자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100을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0.001초 그란 그 공간 안에 100개의 메아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두께가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만든 잔상 효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decay라고 했는데, 제가 볼땐 메아리가 없어지는 그 속도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좀잘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decay가 아마 그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가 있을 때 멀리 나가면서 좀 줄어들죠. 그 소리가 작아지죠. 네, 마찬가지로 decay를 만약에 높이면 그 없어지는 그 소리가 없어지는 크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 그 뭐지? 커지는 거죠. 그리고 echo operator는 이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maximum으로 좀 바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건드려봤는데 뭔지 그게 효과가 잘안 나타나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색깔이 흰색인데, 전 잔상은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fill을 넣을 거예요. 색깔을 넣을 건데 아무 색깔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죠. 네, fill 넣으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색깔이 들어가서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원본 글씨에는 흰색이 남아 있고, 원래 텍스트 색깔이 남아 있고,
잔상에만 색깔을 입히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효과를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CC 컴포지티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 아마 저번 텍스트, 그 뭐지? 크리에이티브 텍스트 강의에 제가 설명을 잠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효과는 우리 컴포지팅 시키잖아요. 프리컴프? 네, 우리 레이어를 프리컴프 이거 시키잖아요. 이제 이거를 효과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효과 부분이고, 그래서 이 에코랑 이 컴포지티드는 CC 컴포지티드 효과는 이 레이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약간 이제 프리컴프를 시키는 거예요, 효과를. 그리고 여기 밑에는 원본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 이 우리가 효과 들어간 부분에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효과들이. 이해가 되시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의미를 갖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만약에 CC 컴포지트를 넣었다. 그러면 내 에코 효과와 필 효과를 프리컴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이제부터 렌더가 좀 빡세집니다. 왜냐면 에코 효과가, 네, 조금 렌더를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보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에 살짝 파란색이 남아있죠? 네, 이거를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흰색 테두리, 그러니까 테두리 같은데 좀 이렇게 잔상 같은 게 남아있으면 그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심플 초코라는 효과인데 이거는 3D 쪽에도 많이 쓰이고 이제 포토샵에서 만약에 눕기를 따잖아요? 아니, 눕기를 땄을 때그 약간 흰색 테두리 같은 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숫자를 높이면 점점 잘려지고요. 이런 식으로 잘리죠. 이걸 만약에 숫자를 음의 값을 주면 좀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 1 정도 하고 멀리서 보면 별티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 다시 이제 효과는 다 넣었어요. 예, 넣고 이제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거. 끝나는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텍스트 애니메이션 누르고, U를 누르세요. 자, 우리 키 잡은 게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린 옵셋을 건들 거예요. 왜냐면 이 옵셋이 그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거를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1초 20프레임 갈게요. 1초 20프레임. 그래서 키를 찍을게요. 왜냐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초에 가서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00을 넣을게요. 반대로 뒤집어 주면 돼요. 이 애니메이션을. 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range selector 들어가서 advance에 여기 보시면 random order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offset 우리 아까 건든 거 있죠. 이거를 약간 랜덤하게 바꿔주는 그런 건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좀 하도록 할게요. Randomize Order를 On으로 바꿔주시고요. Seed를 좀 바꾸시면 돼요.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아까보다. 보시면 2에서 끝났는데, 똑같으려나? 50을 넣었어요. 또 다르네요. 봐봐. 없어지죠. 네, 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쓸 거진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쓸 거기 때문에 자를 거예요. 레이어 자체를. 그래서 2초 15프레임에 가서, 여기를 레이어를 자를게요. Alt, 대괄호. 해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이어주는 거,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제 이어주는, 이게 바로바로, 다른 텍스트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자, 이거 우리 아까 만든 거 있죠? 이걸 복사를 합니다. Ctrl D 눌러주시고요. 이게 제가 배치를 해보니까 1초 22프레임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텍스트를 바꿔야 되겠죠? 네. 똑같은 범위다 픽처스를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거. 그래서 저는 awesome tutorial else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됐죠? 네,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색깔을 딴 것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네,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아까랑 똑같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뭐 랜덤 시드를 건들거나 아까 우리 랜덤 같은 거죠. 랜덤 시드 말고 또 랜덤 하나 더 있었는데 요 랜덤 시드이죠. 위글리 셀렉터에 랜덤 시드를 또 딴 걸로 이렇게 또 바꿔주면 또 다양해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끝나는 애니메이션을 또 다르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레인지 셀렉터 있죠. 여기 여기에 자 이제 엔드 여기 있죠. 엔드를 건들 거예요. 길을 그래서 3초에 가셔서 엔드 쪽을 건들어 주고요. 키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3초 12프레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할게요. 그러면 또 아마 또 끝날 때 약간 이렇게 남을 거예요. 또 다르게 끝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거예요. 네, 이게 렌더가 좀 힘들어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보시면 끝나는 거 보시면 좀 다르죠. 네, 저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요. 이거를 이제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서 그 텍스트를 찍어주시고요. 텍스트 들어가서 애니메이터 있죠. 이거를 여기 애니메이션 있죠. Save Animation Preset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거를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에코 텍스트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장을 해주시고 나중에 내 효과 패널에서 해볼까요? 불뮤다 이렇게 해보고 자 여기다가 우리 아까 프리셋을 찾는 거예요. 자, 효과 창에 있어요. 여기다 에코 왜 없지? 에코 텍스트 여기 recent animation preset이라고 있는데 에코 텍스트를 딱 넣어볼게요. 이러고 자, 여기서 나타나네요. 예, 네, 그쵸? 이렇게 나타나죠.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그리고 잔상 효과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를 따로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자체는 저장이 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효과만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네, 좀 영상이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